이거, 아이고, 씨. 그래서 이거는 저는 먹어버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벡터 한입니다. 복숭아 따는 법을 제가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아서 오늘은 복숭아 따는 방법, 제가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따시더라고요. 봉지를 나무에, 제가 봉지 씌우길 때 알려드렸죠. 가지 위에다 이렇게 봉지를 씌우기 때문에 이 봉지까지 같이 따는 게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알맹이만 봉지를 가지에 그냥 두시고 이렇게 알맹이만 따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봉지를 같이 따주고 있고요. 이 가지의 두께에 따라서 따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좀 두꺼운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살짝 비틀어주면 따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주면 따지는데, 이렇게 두꺼운 가지는 살짝 비틀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꺾어준다고 해야 하나요? 꺾어주면 자연스럽게 따지고요. 네, 이렇게 두꺼운 가지는 살짝만 비틀어줘도 따져요. 이렇게. 네, 잘 따지죠? 근데 그 얇은 가지들이 문제예요. 이게 이 끝단을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반대손으로 여기를 잡아주고, 한 손으로 잡아주고, 힘을 준 다음에 이렇게 따면 따기가 쉬워요. 이런 얇은 가지들은 살짝살짝 비틀어져도 안 따지거든요, 잘. 이럴 때는 이 끝단을 반대손으로 제가 카메라 등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으면 얘가 탱탱해지잖아요. 짱짱, 이게 표준어인가? 탱탱해지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따면은 금방 따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비틀어주면 따져야 하는데 안 따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따지고. 그러면 끝단을 잡아주고 두 손으로 따면 훨씬 쉽게 딸수 있는데, 굳이 한 손으로 따시겠다 그러면 당기시면 돼요. 네, 당기시면 이렇게 딸수 있는데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두꺼운 가지는 비틀어지면 바로 빠지고, 저희는 봉지까지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한꺼번에 해주고요. 이런 가지들은 비틀어지는 힘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면, 힘드네요. 여기 끝단을 반대손으로, 왼손이면 왼손 이렇게 끝단을 잡아줘서, 탱탱하게 잡아줘요. 잡아줘서, 살짝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짝. 그러면 이렇게 따집니다. 많이 따졌죠? 미양품 중 같은 품종인데 지금 세 차례 정도 딴 나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꺼운 가지는 힘을 지를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씨.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떨어진 건데 제가 따면서 이걸 바구니에 그대로 두면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벌레가 먹은 것도 아니고, 네, 육안으로 봤을 땐 구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먹어버립니다. 네. 엊그제 비가 왔는데도 당도가 굉장하네요. 아, 이거 맛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 수확하다가 이건 조심조심 수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까운 복숭아를 지금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기 다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먹고 버리겠습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깝네요. 제가 맛이 없으면 한입 먹고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분이나 얘기를 했네.